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전략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흘 연속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유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두세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간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이 혼란을 가져왔던 영국발 어떤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신임 총리가 이전보다 이제 경제에 상당히 밝은 그러니까 전 재무장관이었던 이제 수낙 그 전 재무장관이 총리가 되면서 앞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정책에 대한 좀 혼란을 좀 줄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한 이후에 결국에 이제 지난 2분기처럼 여전히 그 이전부터 이제 그 실적 하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그 기대감이 조절된 그 수준보다는 예상보다는 또 견조한 어떤 실적 호조가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어제도 뭐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라든가 리츠몬드 여는 제조업 지표 등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전월보다도 좋지 않았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시장에서는 뭐 아직 섣부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11월 FOMC 회의는 75BP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12월부터는 뭐 어느 정도 속도 조절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어느 정도 긴축 사이클이 좀 종료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인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데 좀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 완화 등 증시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느낌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11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기준금리 인상 경로 어떨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미 연준 역시도 이제 뭐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금리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섣부르게 이제 뭐 예상을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최근에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하향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주택 시장 뭐 체감 경기 같은 경우도 코로나 수준 다음으로 이제 낮은 수준까지 급하게 안 좋은 상황에 있고요. 또 하나는 컨퍼런스 소비 심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고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비 심리인데 앞으로의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 그로 인해서 어떤 가계 소득이 좀 이전보다는 좀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로 좀 소비 심리가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 경기를 통해서도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감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어떤 피벗의 어떤 조건 자체 하나가 뭐 금융 시장의 어떤 과도한 불안 그리고 추세 이하의 성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월에는 뭐 12월까지 75BP 금리 인상을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최종 금리를 4.5%로 두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12월 달에는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내년도에 어떤 그 물가라든가 어떤 경기 흐름을 보고 한 번의 어떤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는 어떤 그런 스탠스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증시가 섣부르게 어떤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도하게 상승한다거나 어떤 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면 충분히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하면 12월 FOMC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